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님과 동생은 서로 가까이 살면서 날마다 열심히 사이좋게 농사일을 했어요. 가을이 오자 형제는 그동안 풍성하게 자란 벼를 추수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형제는 벼를 베기 시작했어요. 하우야, 너는 동쪽에서 벼를 베어 쌓고 나는 서쪽에서 벼를 베어 쌓자. 좋아요, 형님. 형제는 각자 동쪽과 서쪽에서 열심히 벼를 베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아우는 흠뻑 땀에 젖어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우리 누가 더 많이 쌓았는지 볼까요? 높게 쌓인 벼를 보고 형님이 기쁘게 말했어요. 아, 이 정도면 우리 식구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아우가 흐르는 땀을 닦으며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신 덕분이에요. 그러자 형님도 동생에게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형제는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함께 기쁘게 웃었어요. 그리고 벼를 반씩 사이좋게 나누어 갖기로 했어요. 그날 밤 형님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우는 얼마 전 장가가서 식구가 늘었으니까 아우에게 벼를 더 줘야지. 형님은 자기 전에 논으로 나가 자신의 벼 두 단을 아우의 집에 옮겨놓았어요. 그날 밤 동생도 잠이 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우리 형님한테 벼를 더 드려야지. 형님은 아이들이 있으니 나보다 벼가 더 필요하실 거야. 동생은 바로 일어나서 자신의 벼 두 단을 형님의 집에 갖다 놓았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형님은 자신의 벼 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이상하다. 어젯밤에 분명히 두 단을 아우의 집에 옮겨놓았는데 왜 안 줄었지? 오늘 밤에 벼를 조금 더 아우 집에 갖다 놓고 와야지. 한편 동생도 아침에 일어나 집에 있는 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젯밤에 형님 댁에 벼를 갖다 놓았는데 이상하다. 내가 꿈을 꿨나? 오늘 밤에는 꼭 형님 댁에 벼를 갖다 놓아야겠다. 밤이 오자 형님은 벼단을 지고 동생의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형님은 깜짝 놀랐어요. 어? 형님! 어? 아우야! 동생도 벼단을 지고 형님 댁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벼단을 가지고 서로의 집으로 가던 형님과 아우는 중간에서 만났어요. 아우야, 고맙다. 형님, 고맙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서로를 안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어요.